유이열 씨. 유유열. 아시죠? 네. 요즘 말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. 요새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, 근데 제가 봤을 이번 때는 운기 어때요? 운기. 그냥 조용히 계신 걸로 보여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,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이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조금씩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분은 조금 밉상,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어도 좀 밉게 보시는 거 있죠. 약간 지상이잖아요. 얄밉게 아, 보는. 지상이요? 저 제가 봤을 땐 약간 지상인인데? 좀 얄밉게 사람들이 보이면서 이분이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갖다가 잘머리를 잘못 굴려가지고 자꾸 뭔가가 들통이 나고 자꾸 사람들한테 미움이 사고 구설이 끼고 시비가 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겪고 있는 고력을 겪고 있지만 금전이라든가 뭔가 본인의 운기로 봤을 때는 절대 꺾일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뭐 고기 뭐 표절이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걸로다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냥 자숙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냥 이걸로는 끝이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꼭 굳이 가수를 해야 되나 가수 안 해도 먹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쪽에서 금전의 기운이 분명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순간의 구설들이 너무 많이 껴서 힘이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딴 쪽으로는 다 좋아요. 재물운도 있고, 네. 이분이 뭐 대표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, 그건. 그뭐 엔터테인먼트 뭐 대표로 알고 있는데 뭐그 안테나인가 뭔가 예. 뭐 아무튼 그쪽은 승승장구 할 거니까 이분이 이거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앞으로의 내가 먹고 살 길은 막히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.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렇게 이렇게 표면에 뜨지 않으셨다면 이분은 계속 더 좋았을 건데 기운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화제거리가 되면서 이분이 그냥 다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갔던 거를 이렇게 재우고 나서 조용히 들어가신 걸로 보이나 어쨌든 힘들어 보이진 않으세요. 예. 부럽다. 부러워요. 저도 부럽네요. 먹고 살 길이 있으니.